네, 산을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병 승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하나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이라는 산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장중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항공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항공주 강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공교롭게도 영국 얘기 나왔을 때도 제가 아마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승인 얘기가 나왔죠. 근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노선이 겹치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노선 조정만 하면 합병을 용인해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까지 지나가면서 그렇다면 뭐 미국과 일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뭐 관계도 그렇고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럼 뭐 산은 다 넘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영국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봤던 일부의 노선 조정 이 정도만 이루어진다면 뭐 미국과 EU 일본도 쉽게 빠르게 통과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구조 조정의 하나의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오늘 종목을 더 벌려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나 IDT 이런 것들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LCC와 더불어서 면세점까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격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네. 것 자체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를 하지 않으니 반대로 중국에서 이제 보내는 것도 서서히 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네. 없는 뭐 물론 당연히 우리가 뭐 당장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숫자를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있어서. 상황이니까 뭐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호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의 이 방역과 관련된 규제를 전부 푼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 중국도 중국 내에서의 아웃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면세점 입장에서는 제일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기존에 이제 메인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인들이 과연 언제부터 올 거냐 오면 얼마만큼 다시 올 거냐의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얽히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네. 특별한 시장의 변동성이 없는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키워드가 되고 있고 네. 항공업종은 전체 판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뉴스 하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둘러싼 그 단기적인 이슈 하나, 이 두 가지가 오늘 맞물려서 종목들의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묵직하게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항공주인데 일단 한 축, 그러니까 계속해서 합병 승인 관련한 이슈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럽,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아직 사실 근데 넘어야 될 산들이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국가가 혹시라도 있나요? 만약에 이제 걸림돌이 된다면 일본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일본이 뭐 서로 단거리라서 워낙 많은 노선들이 얽혀 있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논의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영국도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다가 일정 부분의 노선 조정,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알짜 노선에 대한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체 산업 구조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빠르게 이제 합병을 이어나가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미국, 일본, EU 중에서는 문제가 된다면 EU보다는 일본 쪽에서 뭔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적정한 이제 노선 조정만 이루어진다면 네. 저는 뭐 큰 무리 없이 상반기 내에는 내년 상반기 내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통과가 돼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되면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는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독과점 아니에요? 네, 그 독과점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네. 거죠. 노선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알짜 노선에 대한 뭐, 시간 조정도 하는 네.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어야 될 국가가 독과점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독과점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져갔을 때 항공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국토교통부와 더불어서 정부 당국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은 FSC가 하나로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LCC도 같이 구조조정을 하게 돼서 지금 LCC도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조정을 하게 돼서 대규모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LCC가 국적기만큼 장거리를 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판에서 봐야 되는 것은 막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70년대처럼 우리나라도 항공산업 자체가 전체 판이 한번 바뀔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LCC가 장거리 노선을 가지 못하고 단거리 노선 내에서 어떤 출혈 경쟁을 계속하는 그런 단계였고 그다음에 FSC 두 개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져갔던 상황이라면 FSC가 하나로 됐을 때 LCC가 덩치가 커져야 FSC의 독과점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역할도 커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진에어를 축으로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을 하나로 뭐 합친다든지 그런 형태 어떤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FSC가 하나로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개인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으나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해하게 되면 대형화된 LCC가 과거 FSC 하나의 역할을 일정 부분은 대체할 수 있을 수 거다. 뭐 물론 아시아나하고 두 개 경쟁하던 국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LCC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뭔가 이제 뭉치고 뭉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재무건전성 문제는 뭐 이러한 좀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나요? 일단 흑자 기조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물량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재무 구조나 물량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적자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무리한 어떤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흑자 기조로 전환되게 되면 일정 부분 기존의 이제 채권들은 뭐 갚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과 내년 상반기 실적이 중요한 거죠. 일정 부분 지금 단거리 노선에서 빠르게 노선들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 예전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벌써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쪽은 일부 채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풀림에 따라서 지금 일본도 도시가 다 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열린 겁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고시마라든지 옛날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었던 이런 지역은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전체 다 열린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선들이 아직 100% 다 열린 건 아닙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뭐 국제의 그 타이베이 공항은 열렸지만 그 나머지 지역 도시들은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흑자 기조가 안정이 되면 분명히 재무 구조도 개선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과거 대비해서 뭐 진에어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자본금도 늘리고 그다음에 뭐 채권 발행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밸류나 예전만큼의 가격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늘은 만큼 그만큼의 할인 요소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흑자 전환되게 되면 분명히 재무 구조도 개선되고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예전만큼의 밸류, 예전만큼의 가격을 우리가 꿈꾸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산업구조의 개편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행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부 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보면 최근에 뭐 일본만 두고 갔을 때는 엔저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이 각도가 거의 한 90도로 이렇게 꺾여서 여행객 수가 확실히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하게 회복은 되지 않은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살펴봤을 때가 한 40% 정도까지 회복된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미주나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예전만큼의 수치는 아닌데 그래도 60, 70% 정도 회복이 왔다면 단거리 노선들, 일본도 아직 100% 회복된 건 아니고요.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쪽도 아직 100% 회복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은 아직도 열리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LCC 쪽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단기 노선의 회복은 충분히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의 회복은 아직도 뭐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 대비해서의 전체 회복과 노선 기준으로 뭐 거리 기준이 아니라 노선 매출이나 노선 기준 매출 기준이 아닌 노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한 40% 정도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도 추가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이것이 예전처럼 100% 다 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소도시까지 LCC들이 정말 다 뭐 시조카라든지 뭐 가고시마 이런 그 조그만 도시들까지 다 일일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LCC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자체도 줄였고 그다음에 이제 노선 구조조정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다시 획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돈도 들고. 그래서 예전만큼 이제 회복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회복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예전만큼 회복할지 여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게 제가 보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가운데 있어서 항공주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지 사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제주항공이잖아요. 제주항공은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을 계속 주요하게 봐야 합니까? 네, 제주항공도 말씀해 주셨던 뭐 재무구조 이슈라든지 뭐 물량 부담 이슈라든지 다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업계 1위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노선이 회복되는 속도 자체도 여타 회사들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 항공주를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스폿라이트는 제주항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아까 전문가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좀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추격 매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만큼의 밸류, 예전만큼의 가격 회복은 어렵다라는 것을 방점을 찍고 싶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FSC가 스무스하게 이제 결합되는 하나로 결합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에 대한 개연성 여전히 뭐 좋은 개연성은 열려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CC도 추가적으로 전 구조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진에어를 축으로 될지 아니면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축으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LCC 쪽에서는 어떤 항공사 하나를 축으로 1, 2위 중에 하나겠죠. 1, 2위 중에서 하나를 축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통합되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근데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먼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업계의 대변동이 아마 내년 2023년에는 벌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 재무 건전성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